안녕하세요. 삶을 여행하며 이야기를 수집하는 다큐멘터리스트 시얼필름입니다. 오늘 떠나볼 인생 여행은요, 바로 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제 뭐 드셨어요? 저는 뭐 먹었냐면, 나 어제 진짜 뭐 먹었지? 이렇게 어제 뭐 했는지, 심지어 점심으로 뭘 먹고 저녁으로는 또 뭘 먹었는지 기억하기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근데 책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에 책을 읽긴 했는데 그 책 되게 좋았는데 심지어 무슨 책이었지? 그 책 내용이 뭐였지? 이렇게 까먹게 되는 거죠. 다독하려고 노력하고 또 좋은 책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오랫도록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책들을 내 안에 오래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 첫 번째는 저는 원노트라는 곳에다가 모두 책을 기록해요. 그래서 읽고 싶은 책, 읽었던 책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뽑아서 원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읽은 책 제목 그리고 읽기 시작한 날짜를 적어서 아 이달에는 한 4권 정도 읽었구나 또는 이달에는 뭐 한 권 정도 읽었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몇 권 읽었는지 체크도 하고 또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렇게 원노트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채취입니다. 문장 채취는 제가 딱 책을 읽으면서 그 순간 바로 좋았던 문장이나 엄청 와닿았던 그런 문장들을 바로 채취를 해서 이 원노트, 그 책 제목을 쓰고 날짜를 썼던 내용에다가 문장을 바로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읽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내가 이 책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책 내용이 뭐지? 그때 책이 이렇게 실물로 있으면 다행이지만 실물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읽은 책이라던가 뭐 회사에서 빌려서 읽은 책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원노트에 다 적어놨던 문장들, 모음들을 쭉 읽으면서 아 내가 이때 맞아 이런 책들을 읽었지? 그리고 또 이런 문장을 내가 좋아했지? 라고 이렇게 기억을 더 되살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생각 끼얹기. 내 생각 끼얹기는 그 문장 채취를 할 때 좋은 문장만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론 해도 되지만 중간중간에 불현듯 드는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바로바로 중간에 내 생각을 끼워 넣어서 작성을 합니다. 이게 책 문장이면 책 문장이다 라고 책 문장과 저의 생각을 비교를 해야 나중에 읽었을 때 이게 책 내용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면 내 생각 딱 해놓고 나는 뭐 이런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짧게나마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 문장 모음만 있는 걸 읽었을 때랑 내 생각이 끼얹어 있는 그런 문장들을 읽었을 때랑 이런 문장들을 좋아했고 또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면서 기억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을 이렇게 들춰보는 것보다도 제가 적었던 문장들 그리고 제가 적었던 그런 생각들을 적은 내용을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실물이 있더라도 그 원노트에 적은 것들을 제가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네주기. 좋은 책은 우리 주변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잖아요. 이런 좋은 책이 있으니까 꼭 읽어봐. 그런데 이때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이 책이 왜 좋은지. 그냥 이 책 좋아 무조건 읽어봐 하면 그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특별히 좋아 라고 하면 정리를 한번 해서 지인들한테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주변 지인한테 추천을 하기도 하고 제가 셀터뷰를 매달 찍잖아요. 그 셀터뷰 안에서 그달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안에서 유난히 좋았던 한 문장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남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차근차근 정리를 하게 돼요. 이런 책은 이런 부분이 특히 좋았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거 하나가 이 책의 전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읽은 책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았던 내용, 팀들이랑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곳에다가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책에서 유독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 책의 전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쓰면서 저는 좋은 책들을 제 안에 좀 오래 이렇게 기억을 하는 편인데 제가 실물 책을 읽을 때 더 기억하기 좋고 표시하기 좋은 방법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짠!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동그란 원형 견출지인데요. 이거 두 개다가 1,000원입니다. 하나는 좀 작은 거 그리고 하나는 좀 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견출지를 책 표시하고 싶을 때 남들이 다 사용하는 이런 기본적인 견출지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썼던 게
이 원형의 견출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부분이 있다 해서 밑줄만 치면 이게 표시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같은 경우에 이 큰 거랑 작은 거랑 어떻게 구별하냐면 완전 좋은 부분은 이렇게 대형 견출지를 붙이고 그냥 적당히 좋은 부분은 이런 작은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 동그란 거를 책 한 장에 반만 먼저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반만 붙이고 뒤로 넘겨서 그럼 반이 남아있겠죠. 얘를 또 이렇게 반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는 종교는 없지만 성경책이랑 비슷하죠. 저는 성경책을 예전에 보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진짜 편리하겠다 싶어서 이 동그란 걸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덮었을 때는 깔끔해요, 책이. 근데 이렇게 열어다 보면 짜잔 하고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너무 편리하지 않나요? 그리고 보기에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보기도 엄청 편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가운데 이렇게 딱 위치시키는 것도 되게 재밌고 이 견출지는 약간 꿀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책이 있다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 방법을 한번 활용해보시면 진짜 좋은 책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깊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인생여행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